없어지면 없어지는 수류탄도 아니고 레이더 시스템이란 말이죠. 완전 컴퓨터로 조정하는 건데 이게 일본 거면 거기다 뭘 심어놓을 줄 알고. 그 유클레인 공화국 기업으로 알려졌던 L 기업이 그 마츠야마사 자회사로 판명난 이상 이제 포커스는 한조와 더방그룹 그리고 국방부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조업체를 위조하고 공모했느냐 이거죠. 우리가 조사했던 거랑 비슷한데? 그죠? 네. 인터넷 반응이 장난 아닌데요. 외국 기업이네. 어휴. 국방장관 목을 쳐라. 이게 나라냐. 야, 이거 이 정도면 한조나 더반도 꽤 타격이 크겠는데요. 심호가, 네가 성문에다가 정보 준 거야? 어. 왜? 우리가 터트려도 되잖아. 특임 이름으로. 유럽의 작은 나라에 또 처음 듣는 회사의 정체를 우리가 밝힐 때쯤엔 벌써 수입 끝났어. 후폭풍도 상당할 테고. 그렇죠. 성문이니까 대놓고 한조에 칼 든 거지. 우리였으면 단칼에 끝났죠. 근데 성문 사장이 검사님 제보를 입담으로 줄까요? 수석 쪽에서 성문 꼬투리 잡는 것 정도는 좀 두어서 떡먹일 텐데. 문화재 반환으로 포장인 와서 마스야마 이미지 최고입니다. 의원들이 쌍수들어 환영했다니까 그러네. 이런 금방 잠잠해진다고요. 한두 번인가. 이 국제적 신용도가 달린 문제예요. 국제적 신용도가. 다 된 밥! 이 다 된 밥에 정관님 숟가락 얹게 해드렸으면 그냥 드시지. 혼자 몸살일 겁니까? 알겠습니다. 회의하시죠. 다시 통화합시다. 어떤 쥐새끼가. 어느 것부터 말씀드릴까요? 사장님 취향이 여가수 쪽이시더란 것부터 할까요? 방송사가 부동산 장사를 꽤 잘하다는 얘기가 더 흥미로울까요? 나는 수석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게 더 흥미로운데요. 지체 없으시네요. 화제가 될 만큼 됐는데 그냥 알려달라고 해도 됐을걸. 이렇게 번잡스럽게. 배우면서 생략하죠. 어렵게 올라오셨는데 이거 보시는 분 나오는 기가 짧아서 어쩌니까. 손님 머무시는 동안 접대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재벌들은 그런다면서요. 대통령도 한때 손입니다. 백년수님께서도 오래 계시다 우리 주인인 줄 아시나 봅니다. 그럼. 30년 철통 같은 나한테 새겼어. 자네 주변에 쥐새끼가 있어. 서산무관아. 별관 같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내일 유크레인에서 손님 오니까 트리플 호텔에 예약해줘요. 서산무관한테도 함구. 네. 오면 들어보내고. 네. 예, 찾았습니다. 장인어른 짐작이 맞으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내일 유크레인에서 손님 오니까 명동 호텔에 예약해. 예. 양 사무관은 몰라도 돼. 다른 사람들도. 예. 요즘 애들은 겁이 없어.